사람의 발길이 뜸한 겨울 산사. 그 한켠에 오늘도 물 한 그릇과 빵 부스러기가 놓였다. 먹이가 바닥난 겨울산, 날짐승을 위해 마련된 소박한 밥상이다. 첫 손님은 쇠박새다. 겨우 사리를 위해 평균 4천여 개의 도토리를 저장한다는 어치도 찾아왔다. 새들이 먹이를 먹는 동안 홀로 수행 중인 스님은 무심하다. 암자의 빈 방에는 스님이 읽다만 책이 놓여 있다.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겨울 산사. 그러나 절은 더 이상 산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후 4시, 어김없이 텃세인 곤줄박이가 암자를 찾았다. 곤줄박이는 익숙한 솜씨로 노스님의 손바닥에 있는 잣 하나를 물고 날아갔다. 곤줄박이와 노스님의 인연은 벌써 5년째다. 새벽 3시 굴의 파엄사. 산사의 새벽은 잠들어 있는 땅 위의 모든 산 짐승과 미물을 깨우는 법고로부터 시작된다. 목원은 물고기를 깨우고 운파는 날짐승을 깨운다. 이들을 깨우는 것은 불자의 발에 밟혀 생명을 잃지 않도록 미리 피하라는 배려다. 이처럼 불가에서는 미물조차 귀한 생명으로 여긴다. 노스님은 화엄사에 속한 작은 암자인 가은암에서 수행 중이다. 누비옷 한 벌과 삿갓, 염주, 산길을 다니는 동안 짐승들이 밟혀 죽지 않도록 길을 트는 지팡이. 노스님이 가진 전부다. 나이 마흔, 늦은 나이에 출가해 세속 나이로 올해 78이 된 종환 스님. 동안거 중인 스님은 새벽 1시에 일어나 몸을 단련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음력 10월부터 다음 해 정월 보름까지 90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거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한 과정이다. 하루 17시간 이상 참선하며 용맹정진한다.
동안거 중에는 산문을 나서지 않는다. 노스님은 38년 동안 산속에 있는 암자에 머무르면서 수행해왔다. 공양은 하루 한 끼 점심뿐이다. 아침과 저녁은 곡물가루에 송화가루를 넣은 선식으로 대신한다. 선식조차 좌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먹는다. 노스님은 그나마 당신 몫으로 주어진 적은 음식조차 곤줄박이와 나누어 먹는다. 곤줄박이가 물고 가는 잣은 산속에 사는 스님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다. 깐님이요, 이건. 그래. 스님에게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다. 스님이 음식을 새와 나누어 먹는 이유다. 새도 미물이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나눠 먹어야 할 거 아닌가. 참선하는 17시간과 잠을 자는 2시간을 제외한 시간, 노스님은 일을 한다. 속세 나이로 80 가까운 나이에도 노스님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노스님은 그 수행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들은 함께 살아가야 할 중생이다. 노스님은 오늘도 그 화두를 붙잡고 있다. 눈이 오면 산사의 겨울은 더 깊어진다. 사람들의 길도 막히고 산짐승도 눈에 갇힌다. 까치밤마저 동난 겨울 산사. 새들의 먹이 찾기도 어려워졌다. 배고픈 새들은 노스님 방을 찾는다. 이 계절 가은암에서는 스님과 새가 하나가 된다. 삼라만상 모두가 중생이고 함께 살아간다. 해발 1300m, 불령산 자락은 산이 깊고 계곡이 막다. 비구니 스님들은 이 계곡에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간다. 천년 고찰 청암사. 청암사는 13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자로서 나아갈 바를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
이거 한번 걷어줘 보세요. 위에. 아침 공양 시간. 공양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나누는 수행의 한 과정이다. 스님들은 각자의 밥그릇인 바루를 가지고 있다. 적당한 양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진 바루는 모두 네개. 밥, 국, 반찬, 물을 담는 그릇이다. 맨 먼저 밥그릇에 물을 받아 물그릇에 따른다. 밥풀이 그릇에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밥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담고 쌀 한 톨을 만든 자연과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의 예를 갖춘다. 반찬은 네 가지. 반찬도 최소한의 양만 담는다. 밥도 반찬도 적게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 음식을 먹기 전 미리 김치 한 조각을 깨끗이 씻어둔다. 공양 후 그릇을 닦을 때 그릇에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바로 공양에는 모든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는 평등 정신이 담겨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공양이 끝나면 그릇에 물을 붓고 씻어두었던 김치 조각으로 그릇을 닦는다. 김치 조각을 먹고 그릇을 헹군 물까지 마시면 버릴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바루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최소한의 음식을 나눠 먹는 평등 공양. 조금도 낭비가 없는 절약 공양. 바루 공양의 참정신이다.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 퇴비를 만든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그 위에 흙과 효소를 덮어 층층이 쌓아둔다. 겨울이 지나면 음식물 쓰레기는 훌륭한 퇴비가 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여러 개를 해놓으면은 이게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부패돼서 양이 적어져요. 그러면 또 거기다 또 위에 놓고 해가지고 이제 밭에다가 퇴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이면 퇴비는 텃밭에 뿌려질 것이다. 청암사에는 음식 쓰레기는 없다. 반찬을 담았던 그릇을 뜨거지는 쌀을 씻을 때 받아둔 뜨물로 한다. 계곡을 오염시키는 세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설거지한 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위에서
오수가 유입돼 가지고 청암사 앞 뜰에는 절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 정화 시설이 있다. 또 요 두 번째는 뭐 저기 뭐야 침전조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왔다. 방 속에는 8개의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침전과 여과 과정을 거치면서 정화된다. 분리시키는 데거든요. 혹시나 물이 고여서 저기에 마지막 혹시 오수가 나뭇가하고 청암사에서 사용하는 오수 처리 방법은 모관 침륜 트렌치 공법이다. 이 정화 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원리다. 요거 이제 하기 전에는 굉장히 계곡이 좀 오염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 하고부터 거의 아마 아까 저 지금도 해보시면 알지만은 저 오수가 유입되는 그거하고 요 여기하고는 아마 냄새가 틀려요. 마지막 정화조에서 물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정화된 물은 냄새도 나지 않고 맑았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그래. 어디 물 들어가겠어? 음식 쓰레기도 생활 오수도 없는 청암사. 덕분에 계곡은 자연 그대로 지켜졌다. 뒷간인 해우소는 비탈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냄새도 없다. 해우소 한켠에는 낙엽이 쌓여 있다.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다. 낙엽은 냄새도 맡고 썩으면 좋은 퇴비가 된다. 청암사 뒷간에는 유기적인 순환 체계가 살아있다. 분뇨와 낙엽이 거름이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청암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눈에 파묻힌 청암사는 그대로 자연의 일부다. 오늘도 공양은 계속되고 비구니 스님들은 수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산도 물도 스님도 사찰도 모두가 하나가 된다. 자연 그대로 모두가 한 몸이다. 사찰은 더 이상 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정토회. 정토란 부처님이 사는 땅이란 뜻이다. 매주 수요일 이곳에서는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가 이루어진다. 증문즉설, 이른바 그 자리에서 묻고 답하기. 법륜 스님의 오늘 법문은 바로 공양이다. 이 옷을 입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일체 중생의 연애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는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걸식을 하는 게 바로 공양의 출발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준 사람에 대한 뭐다? 고마움. 그리고 내가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양만 먹는 거예요. 이게 전략공양.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배고픈 다른 사람과 뭐 하는 거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평등공.
그리고 이렇게 먹음으로 해서 이 세상은 모두 관계를 맺고 있다. 환경 문제는 모든 것이 공존하고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일어난다. 내가 사는 이 자연. 스님은 인간 중심의 생활 방식을 버리라고 설법한다. 함께 더불어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 집에까지 따라가서 내가 강요는 못하지만은 이 문중 안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원향을 어떤 형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치와 정신을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영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법회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공양이 이루어진다. 음식은 접시 하나에 담는다. 음식은 다 먹을 만큼 적은 양만 담는다. 사람들은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배려, 환경을 생각하는 바로 공양의 정신을 배운다. 공양이 끝나면 김치 한 조각으로 접시를 깨끗이 닦아서 헹군 물까지 남김없이 마셔야 한다. 처음부터 그릇 헹군 물을 마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심 속 사찰에서 바로 공양의 정신을 몸에 익혀나간다. 처음에는요, 제가 먹었던 뭐 고춧가루나 밥풀이 헹궈졌을 때 그게 넘어갈 때의 느낌이 좀 간도 배고 이상했어요. 하여튼 이거를 먹어야 되나 넘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그 바로 공양을 하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행보의 그 의미를 스님께 설명을 듣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환경이 오염이 덜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교적으로는 모든 만생물들을 저희들이 두루 사랑한다 그런 자비의 정신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깊이 저희 마음속에 지금은 이제 생활로 됐고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도 다 같이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국이나 물로 헹궈서 김치를 이렇게 남겼다가 헹궈서 먹는 게 저희 집에는 습관이 이제 됐어요. 공양을 마친 자리. 이날 200여 명이 공양을 했지만 음식 쓰레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설거지는 합성 세제 대신 쌀 뜨물과 밀가루를 사용한다. 오염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토회의 이런 실천에는 불교의 평등 사상이 담겨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낸다. 우리가 발에 가시가 하나 베겼을 때 입으로 그냥 아야 하고 눈이 보고 손이 가서 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입이 아야 해줄까 손이 빼줄까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삼라만상이 다 서로 연관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중생의 아픔이 타인의 아픔이 자연의 아픔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아픔처럼 느끼게 된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동체 대비라 그래요. 대비, 크게 아파한다는 것은 어떤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처럼 아파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우리와 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토대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그런 상태지 어떤 투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할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법륜 스님은 정토회에서 지도 법사직을 맡고 있다. 스님에게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생활의 일부다. 그러자면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단순하고 조금 느리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법륜 스님은 지금도 10년이 넘은 옷을 기워 입는다. 법륜 스님의 방은 고작 한 평 남짓. 책상 하나에 한 사람이 누워 잘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법륜 스님은 몸소 느리고 단순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91년 정토회는 불교 환경교육원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불교의 생명 강좌를 통해 일반인 교육은 물론 환경 지도자 양성에 주력한다. 생태학교, 어린이 생명학교, 각종 워크숍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게 목적이다. 생태학교는 단순하고 조금 느리게 사는 실천 방법의 하나다. 지금까지 생태학교를 거쳐간 사람들은 약 2천여 명. 그들 대부분은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생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교장 정병준 씨도 불교 환경교육원 생태학교 출신이다. 그는 도심 속에 숲도 만들고 곤충 생태관을 만들고 직접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생태 학습장도 만들었다. 수업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다. 움직이기 싫어하고 자기만 아는 도시 아이들에게 이곳은 자연을 느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곳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새끼를 안에서 낳겠지. 나면은 요 안에다가 먹이 물어다가 계속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이걸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작년에도 11개를 낳았기 때문에 올해도 어째서 들어올 거예요. 써줘야지. 써줘. 아이들은 자연과 쉽게 친해진다. 도시 아이들은 이곳에서 흙과 나무, 새 한 마리를 만난다. 못 알아듣지? 마찬가지야. 새야, 이 둥지 안에서 잘 자라거라. 새야, 안녕. 알도 많이 부화해서 이 강산 푸르게 푸르게 하여라. 사랑해. 이 작은 구멍, 자기 머리만 들어가면은 도시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한 채 살아갈 것이다. 정토회의 단순하고 조금 느리게 정신은 쓰레기 제로 운동에서도 나타난다. 정토회에는 하루 평균 수백 명이 드나들지만 쓰레기가 거의 없다. 7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일하는 정토회 사무실에는 아예 쓰레기통이 없다. 하루 100리터짜리 두 봉지가 나오던 쓰레기는 지금 열흘에 한 봉지로 줄었다. 침 안 들어갔어. 누나. 파운 광장 한다면서요. 처음보다 쓰레기 양이 2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신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지난 10월부터 이곳에 휴지가 사라졌다. 대신 뒷물을 할 수 있도록 샤워기를 설치했다. 쓰레기 제로 운동 속에는 모든 것에 생명이 있고 쓰임새가 있다는 정신이 담겨 있다. 똥이 이 법당 앞에 있으면 똥이다, 오물이다 이러지만 그게 밭에 가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쓰레기가 안 되는 거. 없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쓰레기라 이름. 자연은 다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자연 아니에요. 자연. 그런데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이 뭔가 어리석어 가지고 도심 속 사찰 정토회. 정토회 사람들에겐 자연이 인간과 공생 관계가 아니라 하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 공사장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가 된다.
그러나 그걸 밭에 갖다 놓으면 거름이 된다.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지금 수세식 변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은 더 이상 산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환경 사찰 실상사. 절 안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넓은 창고가 자리 잡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절 식구들이 모두 나와 동네 청소를 한다. 이날 수거한 쓰레기는 모두 두 트럭뿐이다. 농약병이나 비닐 등 농사용 쓰레기가 대부분이다. 수거한 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리해 재활용된다. 실상사에는 지난 98년 문을 연 귀농 전문학교가 있다. 여러분 선배들, 3기생들이 만든 생태화장실입니다. 똥이 곧 밥이고 밥이 곧 똥입니다. 그래서 이 똥을 자연으로 돌려주고 땅으로 돌려줘서 이 작물이 그런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그 밥이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 이 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귀농 전문학교는 생태 순환의 고리와 자연의 질서를 중요시한다. 생태 화장실도 그것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다. 인분이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깨어진 생태 순환의 질서를 살리기 위해 귀농 전문학교에서는 인분으로 퇴비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다. 무농약, 무비료 농사, 바로 유기농업이다. 그치?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명이 농사를 배우고 있다. 현재 5기째다. 김종섭 씨는 서울에서 8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 전문학교를 선택했다. 먹는 데는 상관이 없죠. 근데 질기죠. 질기고. 지금의 어떤 그 도시에서 삶이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많이 버리고 또 많이 그 뭔가를 더 많이 생산하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런 어떤 삶의 방식에 너무 젖어 있지 않았는가. 귀농이라는 그 삶을 택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귀농 전문학교 실습생은 대부분 도시 사람들이다. 이들은 여기서 3개월간 공동체 생활을 하며 생태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배운다. 귀농은 단지 직업을 바꾸는 데 머물지 않고 삶에 대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김종섭 씨도 귀농을 꿈꾸고 있다. 실상사 귀농 전문학교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도법 스님이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경제를 잘해도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도법 스님은 불교 사상의 근거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활과 문화를 가르친다. 이 부분을 개발해낸다 하더라도 결코 문제 풀릴 수 없다.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쓰자, 더 편리해지자. 많이 갖고 많이 쓰고 많이 편리해지면 뭐 이런 조건만 갖추지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좋은 세상 된다. 뭐 이런 논리죠. 뭐 복잡하게 뭐 얘기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쟁에 앞서가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뭐 이 논리 아닙니까? 이 사고방식. 귀농 전문학교는 스님이 펼치고 있는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운동 가운데 하나다. 도법 스님은 37년 전 출가했다. 지금까지 스님의 화두는 더불어 사는 길.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스님은 지난 99년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를 만들었다. 인드라망 세계관은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세계다. 화엄경에 따르면 우주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 공동체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한 몸, 한 생명인 것이다. 우주에는 무수한 하늘이 있다. 그중 하나인 제석천 궁전에는 투명한 유리 구슬 그물이 드리워져 있다. 구슬들은 서로 다른 구슬에 투영된다. 이 구슬은 저 구슬에, 서쪽 구슬은 동쪽 구슬에, 인간의 구슬은 자연의 구슬에 투영된다. 모두가 하나요, 한 몸인 것이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귀농 전문학교 실습생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몸다루기를 한다. 도시 생활에 길들여진 몸을 풀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것이다. 너무 작은데. 더덕을 캐는 날, 유기농법으로 땅속에서 3년간 자란 더덕이다. 유기농을 했기 때문에 흙도 살아있고 생명들도 살아있다. 아니 살았나? 가지고 흙속에 넣어줘야 된다. 여기 있다 여기. 구름이 없으니까 TV 나와도 뭐 괜찮아. 독하다 독하다. 그러나 유기농법을 고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 더덕 잎은 네 개. 천천히요. 정말 강한 의지가 아니면 정말 농사 해가지고 수확물도 없는 데다가 주위의 그런 환경들이 그런 시선을 이렇게 받았을 때 좀 흔들리기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몇 배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귀농 전문학교를 거쳐간 사람은 모두 80여 명. 그중 60여 명은 실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오늘은 귀농 전문학교 학생들이 졸업생인 신중화 씨를 찾았다. 예, 두 번째네요. 잘 받았어요, 결국은? 예, 예. 힘 안 들어요? 그냥 그렇죠. 근데 좋아요, 집이. 이거 저 뭐 그 목재액도 받을 수 있고, 이 저 불때 서니까. 나 지금 금방 지금 불때다가 왔어 지금. 교수님도 편하시고? 예. 땅 살리기 운동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우리 때 해야지 지금 누가 해? 우리 사촌. 신 씨는 귀농학교에서 배운 대로 농사를 짓는다. 신 씨는 아궁이에 불을 때 유기농업에 필요한 목초액을 얻는다. 단지가 작으니까 이 빠질 공간. 겨울 내내 불을 때면 목초액 세 마리 나온다. 목초액은 농약 대용이다. 농약은 발병했을 때 뿌리지만 목초액은 사전에 뿌려서 작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쓰인다. 하루에 세 번씩 떼는데. 우아해가서 이제 물에 한 500배. 특히 고추가 말라버리는 탄저병의 효과가 크다. 탄저병에 최고 최고.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도 좋고. 근데 만년 땅은 비온대. 비료 대신 천연 녹즙을 뿌린 밭은 살아있다. 안 굳잖아. 밭의 흙은 비가 와도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한다. 유기농으로 흙을 살리는 일이 신 씨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실상사는 귀농 전문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3만 평의 농장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명의 졸업생들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에서는 무농약, 무비료 농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 유기농은 흙도 사람도 모두 함께 살리는 농사다. 좋아요? 네, 향긋하네요. 흙냄새 나네, 진짜. 꽤 많네, 도저히 형님. 지렁이가 많으니까 두더지들이 지렁이 먹고 살라니까 두더지가 많은가 봐요.
배추 농사는 미생물과 지렁이 같은 땅 속의 작은 벌레들이 지었다. 포기가 작고 벌레는 먹었지만 유기농으로 키운 배추는 싱싱하다. 사람의 배설물을 먹고 자란 배추가 다시 사람의 양식으로 돌아온 것이다. 인간이 이 배추가 인간의 양식이고 인간이 그것을 먹고 다시 이제 배설하면은 인간이 배설물은 또한 배추의 양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순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하죠. 순환은 자연의 섭리다. 실상사 사람들은 농장에서 키운 배추 3천 포기로 김장을 담궈왔다. 유기농으로 키운 배추는 사찰을 찾는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한 포기씩 나누어 주기도 한다. 유기농업을 알리기 위해서다. 지난 99년 실상사는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서울에 사무실을 열었다. 귀농학교 출신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과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한 생활협동조합 운동도 그중 하나다. 현재 생협은 5개 도시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작은 학교 운동도 시작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지난해 11월 실상사에서 작은 학교 설명회가 열렸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협동으로 소유와 독점과 지배보다는 골고루 나눔으로써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200여 명이 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해 생태지향적인 교육에 관심을 나타냈다. 오는 3월 4일 개교 예정인 실상사 작은 학교에는 모두 15명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할 예정이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작년 지리산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지난 10월에는 낙동강 1300리 도보 수훈례를 하기도 했다. 한 달 동안 낙동강 발원지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도보 수훈례에 총 3,5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리산 댐 건설도 저지하고 낙동강도 살리기 위해서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보 수훈례 중에 산청에서는 지리산 댐 건설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도 열렸다. 낡은 물은 고사하고 낙동강 속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허구성이 문제이고 지리산 살리기 운동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비롯해 전국 189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행동을 결성한 상태다. 도법 스님은 1년의 절반 이상을 절 밖에서 보낸다. 온 우주는 한 몸이고 한 생명이라는 인드라망 세계관은 여전히 스님의 화두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더불어 사는 삶. 그러자면 사람들의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쓸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나 편리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마음대로 쓰거나 또는 함부로 쓰는 것은 결국은 자원의 한계를 우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적게 쓰고 그런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작게 갖고 작게 쓰는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온 우주는 한 몸이다. 그러므로 소박하게 적게 가지고 나누는 생활의 실천이 필요하다. 스님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